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의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여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